강남 삼성 성형외과 박영진 원장입니다. 특히 동양인의 코 하면 얼굴의 중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코에 대해서는 얼굴의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고, 특히 젊은 분 또 아니면 연세 드신 분 할 것 없이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 코 성형술의 우리 역사를 보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부분이 보형물입니다. 대개 실리콘이냐 고아텍스냐 아니면 다른 합성 인공 보형물이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코대만 이렇게 보형물을 높여서 어느 정도 코가 높여지면 자존감도 느끼고 참 좋아하셨지만은, 요즘은 특히 코끝, 우리가 도도한 코, 오똑한 코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죠. 코끝 성형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처진 코는 높여주고 싶고 짧은 코는 당겨주고 싶고, 이 코끝 성형이 이제는 코 성형의 하이라이트다,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까지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데 코끝 성형을 하려고 하다 보니 코끝 성형에 쓰는 재료가 특별하게 무엇이 더 선호된다 이런 게 사실은 없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코끝에 코끝을 도도하게 하기 위해서 가슴 연골 아니면 기정 연골이라고 해서 사체의 연골을 면역 반응을 없앤 이러한 연골까지 활용해서 코끝에다가 분필을 놓은 것처럼 아니면 뭐 딱딱한 지주대를 놓은 것처럼 코가 움직이지도 못하게끔 한 그런 코 성형 수술의 결과를 많이 받고 지금도 저희 병원에 이렇게 오고 계십니다. 자, 우리 흔히 이 딱딱한 코끝 도도하다고는 하지만 코끝에 정말 여기 막대기가 하나 들어가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의 코를 좋아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이제 여기에서 많은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래 모양만 좋으면 코가 이렇게 됐든 상관이 없다. 그런데 코는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는 숨을 쉬게 되는 이 밸브의 기능도 유지가 되면서 코의 모양이 이쁘게 나와야 되지, 그냥 코 위에 분필코 여기에 뭐가 이렇게 하나 붙어 있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다면 이거는 만족할 만한 예쁜 코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죠. 그 중에 말랑말랑한 이 코를 만드는 대표적인 재료는 귀에 있는 연골을 떼서 코끝에 이 모형이 잘 나와 있죠. 그죠? 플라스틱인데 말랑말랑하지만 이 코끝을 올리는데 그냥 우리 손을 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충분히 이제 주민이 됐죠. 그랬다가 내려오면서 다시 쳐져버리죠. 그럼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딱딱한 물질을 집어넣으면 내려오지는 않겠지만 코가 기능을 못하고 너무나 어색한 그런 코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코는 대세가 아니죠. 좀 말랑말랑하면서 오똑한 코, 이제 여기에 대한 수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때까지 귀연골을 떼서 여기다가 끼워서 디로테이션이라고 역방향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해가 짧은 코는 길게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 역시 아무래도 탄성도가 떨어지니까 쭉 처졌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에 대한 고민을 이때까지 많이 했습니다. 그나마 대안으로 비중교 이걸 채취해서 여기다 끼워서 높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탄성 이걸 유지 못하니까 이제 쭉쭉쭉 처지는 거죠. 그러면 올라가 있는 상태로 좀 말랑말랑하면서 유지가 어떻게 될 수 없을까? 이런 모형들도 올라간 상태로 말랑말랑하면서 유지가 될 수 없을까? KS도 올라갔다가 말랑말랑 처지는 게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 이런 딜레마가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이제 희소식이 하나 나왔죠. 우리가 이제 메쉬라는 게 나왔습니다. 메쉬가 뭐냐? 메쉬 한번 볼게요.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메쉬는 그물망 형태죠. 이 메쉬는 이제 사실은 녹는 메쉬는 아니에요. 우리 이 메쉬 자체가 집어넣고 뭐 안쪽에 처지는 걸 예방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사실 많이 썼습니다. 이걸 코에 쓸 수는 없고요. 이런 형태가 어떤 장점을 가지냐 하면 세포가 차 들어오면서 셀이 쭉 차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의 어떤 스카폴드 지지체가 형성이 되니까 힘을 받는 구조물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 녹지 않는 이런 메쉬를 영구적으로 몸에 갖고 있는다는 거는 특별하게 부작용 이거는 뭐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 또 그나마 이 이물이니까 이물 반응에 대한 불편함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일정 시간이 되면서 흡수되는 메쉬들이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리프팅하는 실 이제 코에서 제가 옆으로 살짝 이렇게 나갔는데 이렇게 보면 코에다가 내지는 아니면 리프팅하면서 당겨서 올리면서 하는 이러한 실까지 이제 메쉬 형태가 나와서 세포가 차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지지체 역할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이 됐죠. 이제 이 녹는 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가 말랑말랑하면서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이제 희소식이 하나 나왔죠.
이것도 한번 소독제를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어때요? 자, 이거 마찬가지 메쉬입니다. 어? 이제 요 안에 들어갔어. 요 안에 들어갔죠. 묶어주고 딱 지지를 해주면 정말 이 세포들이 차들어오면서 지지가 됩니다. 근데 양쪽으로 하는 거는 너무 그래도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일부 귀연고를 떼서 한쪽에 붙여서 올려버리면 말랑말랑하면서 우리 한번 볼까요? 말랑말랑합니다. 말랑말랑하면서 코 연고를 붙잡아줄 수 있는 최적의 머티리얼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디그로데이션, 서서히 흡수됩니다. 그런데 이 흡수되는 과정이 워낙 오랫동안에 걸쳐 흡수되다 보니까 우리가 의학적 용어로 셀 인덕션이라고 그래요. 세포가 특히 연골세포는 다른 연부조직과는 다르게 세포의 피지올로지라고 그러죠. 우리가 서바이벌이나 이런 생리학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일부 연골세포로 재생이 됩니다. 그러면 지지체가 세포를 유도해서 일종의 자가조직처럼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 메시코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배경입니다. 오늘은 정말 하이라이트, 이 메쉬의 종류를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